안녕하세요. 꿈보다 해몽 시즌 2 미니타로의 미니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번에도 사연자를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고민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이제 또 요번에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사연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6월달 운세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데 6월달 운세에는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있을 것이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6월달, 어떻게 보면 장마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터닝포인트가 생기는 어떤 계기가 되는 달일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꼭 숨기지 마시고 좋은 어떤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못해왔던 것이 있다면 6월달에는 한번 실행에 옮기시는 걸로 한번 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두 분의 사연을 보고 그 사연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지금 제가 받은 사연자 봤는데요. 별명 적어주셨는데 별명은 써니라고 하시고요. 연령대는 60대 이상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당신의 소속을 알려주세요. 라는 프리랜서.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올해 사업의 전망, 가족 영적인 건강, 아이들 결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타로는 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많이 좀 해드려요. 근데 지금 많은 이제 갈등이 있겠지만 그 갈등을 조금 광범위하게 적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콕 집어서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써니님의 기본 에너지를 좀 보면서 거기에 약간 조금 덧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기본 운을 먼저 좀 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써니님,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에너지 먼저 볼게요. 아, 네. 우리 써니님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심성이 고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도 되게 타이트하고 완벽하게 처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완벽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되게 좋지만 내부적으로는 참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완벽해야 되고, 남들한테 욕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실수라도 하면 꼭내 탓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아니면 수면 장애, 자존심이 엄청 강하신 걸로 나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지만 되겠지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자기 소신껏 자기를 원하는 자기 마음을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간의 건강, 뭐, 걱정,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쪽으로 풀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 한번 볼게요. 우리 써니님은 일단 일복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보다는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또 나갈 게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속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동종업종에서 쭉 해왔었던 것 같으시고 앞으로도 꼭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고민거리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내 안에서 꼭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고민이라는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문제다,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딱 해결책이 나오세요. 근데 단, 제가 보기에는 60대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내가 감정의 기복이 조금 많이 심해졌다라고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본인이 느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기쁘게 해주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활동을 너무 안 하셔서 그게 이제는 쌓여가지고 지금 더 감정의 기복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써니님 같은 경우에는 힐링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오지랖 피면서 이 걱정 저 걱정 내 걱정 외에 나머지 모든 걱정을 너무 끌어안고서 너무 사지 마세요. 어차피 그 걱정요 한 번에 한 번씩 해결되는 거지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나가는 게 많더라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그 이상의 복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꼭 믿으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서디님은 가족이나 자식 문제에는 별로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선생님을 걱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써니님을. 왜냐면 선생님이 다들 서포트 잘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만 마음 편해지면 그 걱정 자체도 다 없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을 위한 힐링의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분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사연자분은 별명이 훈이지우라고 하십니다. 30대이시고요. 직장인이라고 하십니다. 질문이 뭐냐면, 어떤 일을 행복해야 할까요? 나에게 맞는 직업, 직업에 초점을 맞춰서 행복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야 할 것들, 나한테 안 좋은 곳, 요두 가지를 이제 질문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복해야 할까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경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는 타로카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하는 것도 아마도 선생님이 늘 선택하는 판단에서 이런 경향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가 힘든 거 아닌가라는 경향으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한번 기본적인 운을 한번 볼게요. 후니지우님. 네, 우리 후니지우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중심이 조금 약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첫 느낌을 살짝 잃어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첫 느낌에 내가 이 일을 시작했으나 지금 들어왔을 때 마음이 불안하다. 온전치 않다. 이렇게 지금 카드에 보여서 팔랑귀처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내가 이 길이었던가 저 길이었건가 지금 약간 그 풍랑에 파도에 막 배가 막 오락가락 하듯이 마음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지금 불안정하다, 불안하다 이런 게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그 불안정함의 그 근원을 들어가다 보면 중심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 중심이 있다면 무서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행복도 아마 거기서 지금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는 운을 한번 볼게요.
제 생각인데 선생님들 무슨 나눔을 하시나 봐요. 뭐 사회복지나 나눔 어떤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선생님은 일반 직종하고는 안 어울리실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 뜻을 품고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 어떤 선택이 쓰지 않는 이상에는 선생님만은 돈하고는 좀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돈하고 거리가 좀 멀고 죄송합니다만. 근데 명예욕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라던가 내가 무슨 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행복을 돈보다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지금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선생님도 제가 우리 후니지우님. 후니지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도 고집이 엄청 세세요. 그 자기 성향이 분명히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될까요?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거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저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쉽게 그렇게 즐거움 못 느끼실 거고 새롭지만 내가 하면 뭔가 할수 있겠다 싶은 거에는 강한 유혹을 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체적인 인프라까지 만들어야 되는 일들에 그런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사업. 그러니까 내가 기승전결 만들어내어가지고 온전히 내 것이 되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일을 하시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실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좀 많이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터놓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남한테 상처가 될까 봐 걱정 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하다가도 막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 때문에 하루 종일 걱정하고 이러면요. 그 다음날 일을 못 해요. 그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다 놓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민 반응 보이지 않고. 또 하나. 선생님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몸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조금. 몸 관리하시는 부분은 뭐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영양제라던가 면역력을 강화시키신 어떤 그런 걸로, 좀 채워주시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게 어떻게 보면 몸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 짜증이 덜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행복해야 될까요도 중요하지만,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세요. 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 더 괴로우신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할 거면서 계속 질질 끌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생이 되는 것 같거든요. 빨리 판단하고 이게 빨리 판단했을 때 선생님한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후니지우님한테는 빨리 판단해서 결정 내리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그 능력 있어요. 책임지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책임지고도 남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살이 단단해져서 그게 굳은살이 된다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다 즐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말에도 내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 깊게 하지 마시고 빠른 판단. 우리 후니지윤님 같은 경우에는 불의 여왕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주는데 횃불을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갖고 있고 나 혼자 막잘 살아야지 해야지만 되는 분은 아니세요. 같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은 적게 벌더라도 행복하고 그걸 인해서 끝까지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생기시는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생각했던 일, 그 일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중심에 다시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늘 힘들었어요. 하지만 힘들었지만 우리 후니지우님은 분명히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하시고 선생님께서 행복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피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판단하세요. 그게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생각 많이 하다가는 많은 걸 놓치고 그게 또 나한테는 또,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런 어떤 자비판이 됩니다. 그거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일, 지금 하시는 일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 하시는 일, 좀더 기분 좋은 어떤 그 정신력으로 끝까지 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이상으로 이제 미니타로 오늘 두 분의 사연 함께 이제 나눠봤는데요. 이 말씀들 중에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한테는 쏙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냐는 지혜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어쨌든 타로는 타로일 뿐내 안에 모든 답은 다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건다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 자리에서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것,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